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당 살아난 가차미 담망 살아난 가차미 상강 살아난 가차미.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5월 30일 날 봉축 행사를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는 기원전 536년에 태어나서 이제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644년 전입니다. 올해 불기가 이제 2564년인데 80년을 더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지금의 그 불기는 부처님 그 열반일, 즉 돌아가신 해를 이제 기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기 2564년에 이제 80을 더하면은 2644년 이때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전에 2644년 전에 시타르타 고타마는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그 해산을 하기 위해서, 인도 풍습은 그 이제 출산을 하려면은 친정에 가서 이렇게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가지를 붙잡고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를 이제 출산하시게 이제 된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 그 불교권에서는 한역 불교권에서는 시타르타 고타마가 탄생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제 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어떤 그 선언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생명,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제 예쳤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무수가지는 근심 걱정 없는 나뭇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타르타 고타마가 나중에 출가해서 일조 무우라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근심을 해결하고 바가완이라는 부처님은 그 깨달은 자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큰 스님들 이렇게 방에 가보면은 일조 무라고 이렇게 보면 써서 다 붙여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한 소식 해서 모든 근심을 다 해결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 하나의 화두입니다. 화두. 참 엄청난 문구죠. 그걸 벌써 터득해 버리면은 이제 견성성불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무명을 타파해서 깨달은 지혜의 성자가 되신 겁니다. 또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이제 탄생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여탄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그 사성계급이라고 해요. 사성계급.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브라만은 이제 승려 계급이고, 크샤트리는 이제 정치, 뭐 지배, 군사 이런 계급이거든요. 또 바이샤 상공업자, 수드라는 이제 하층.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 그 집안 가문이 크샤트리아 가문이기 때문에 마야 부인을 옆구리에서 우엽 탄생을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 무수가지, 우엽탄생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 또 무명을 타파하여 하루아침에 근심을 해결했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벗어나 해탈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옆구리 우엽탄생은 부처님의 출신 배경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바로 부처님은 인간의 평등 사상과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으로서 자아 실현의 주체성을 상징적으로 이제 강조한 것이고, 또 무수 가지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근심 걱정인 그 고통을 해결하여 큰 깨달음의 그 대각자가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타르타 고타마가 왕궁에서 이 호화로운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산에서 6년 고행 끝에 이제 성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하실 때 이 무수 아래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근심 고통을 해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비시켜 강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도를 닦는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을 벗어나서 무명을 타파하여 해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명이란 것은 어리석은 아집이며, 또 세세생생토록 그 윤회 전성하면서 쌓인 어떤 까르마, 그 업인 숙명입니다. 부처님은 이 인류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신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영등을 밝히면서 이제 우리도 무명을 타파해 해탈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봉축 행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네팔 룸비니 동산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개발해가지고 발전하고 있고,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이제 가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고, 세계의 많은 불자와 일반들이 방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그 불기 1564년 부처님 오신 날, 그 우리가 오늘 날을 봉축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참뜻, 그 의미를 이제 생에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무명을 타파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밝히면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 또 모든 사회 안전, 안정, 번영을 기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무명을 타파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깨닫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